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야, 요새는 임야가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임야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참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예, 예전에는 임야를 개발을 하거나 임야를 가지고 수입을 낸다라는 거는 임업인이 아니면은 정말로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임야에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예, 임야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셔서 임야 문의가 정말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는요, 임야인데 여러분들, 예, 혜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면적도 정말로 큽니다. 2만 평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임야를 지금부터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고요.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예, 매일 저를 보는 사람은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구암리 임야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면적은 26,640평입니다. 예, 임업 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직불금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산에는 그 나무를 한 16가지, 예,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심은 건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의문사항이 있어 전화를 주신다면은 그 품종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 정말 좋아요.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게 2만 6천 평이니까 얼마나 큰지 제가 좀 멀리 가서 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까지는 정말로 따뜻하고 좋았어요. 막 20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5도예요. 5도. 낮 기온이 5도야. 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막 얼음이 얼어있고 그렇더라고요. 영하까지 내려갔었나 봐요. 차들이 제법 왔다 갔다 하네. 자,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저 나무 끝에 보이시죠? 저 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을 하고 이렇게. 자, 저 뒤에까지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제일 위에 소나무 부분, 예, 3분의 2 정도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지금 현재 벌목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전체 나무를 다 식재를 해 두셨습니다. 예, 임업 경영체 등록까지 해놓고 직불공까지도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구입을 하셔가지고 임업용, 예, 관리사도 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길을 요렇게 되어 있는데 옆쪽으로 해서 포크레인 작업해가지고 요 안쪽으로 해서 쭉 올라갈 수 있게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구독도는 이 도로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산 이렇게 전부 다 정상까지도 다 포함, 위쪽에는 소나무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을 잘 물고 있고 차량 들어가서 SUV는 편안하게 저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구입하셔가지고 뭐 체험장 하면서 저 위쪽까지 차량 진입이 가니까 임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저 위쪽에다가 이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예, 여기다가 뭐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는 이제 마을이 요 밑에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저거는 무슨 공장 같은데 뭐 유해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공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우, 바람 많이 분다.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이 됐는데 다니시면서 꼭 따뜻하게 입고요, 목도리도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도깨비풀이 한창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겉에는 비닐 같은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풀 뜯다가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뜯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손님분들 연락 오셔가지고, 와유, 도깨비풀이 너무 많아요 라고 이래 하시는 걸 제가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앞으로 국어가 조그만 게 있습니다. 국어 조그만 게 흘렀는데 요렇게, 요 라인이 국어 라인이에요. 요렇게 이 라인이 국어 라인. 그리고 경사면이 요래 있는 부분, 지금 이 부분 전체는 다 나무를 식재해 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저 안쪽 가서 이제 진입로도 제가 확보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정말로 나무 밀식, 와, 여러분들 보시면 현장에 와서 보시면 고추대로 해갖고 다 나무를 옆에다 묶어놨는데 정말로 나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벌목돼서 허옇게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 다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여러분들 서향이에요, 서향. 이쪽이 이렇게 보는 부분이 서향. 예. 자, 이래갖고 이쪽이 남향. 예, 이쪽이 동향. 지금 오전에 제가 촬영하고 있어서 볕이 여기 있죠. 예. 자, 이멸을 구입하실 분께서는, 예, 영상을 이렇게 보시고 궁금한 사항도 편안하게 연락을 주세요. 자, 오늘은 경북 의성에서 여러분들에게 큼직한 임야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입해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부분 안쪽까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와, 이거 부장님 도깨비풀 다 묻었다.
주인분이 나름 많이 야무르세요. 이렇게 수로도 이렇게 물 흘러내려서 다 파놨고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